하이 에브리원. 자, 월드 어학원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파트 1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일본 친구들도 좀 영상 보신 것 같은데, 고니지와, 고니지와. 자, 지금 일본 선생님은 좀 바쁘셔가지고, 자, 한국어 그 해설 강의만 하고 있는데, 좀 이제 나중에 일본 선생님들도 이제 영상을 올리실 거예요. 지금 교재 집필 때문에 워낙 바쁘셔가지고, 자, 지금 우리 한국반에서만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자, 파트 1에서 2번부터 좀 보겠습니다. 1번은 좀 너무 쉬워가지고, 아, 이거 너무 쉬운 거는 좀 그렇고. 자, 2번부터 좀 볼게요. 2번. 자, 2번, 이제 우리가, 이것도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이것도. 자, 이제 사진을 먼저 보시고, 이 사진에서 지금 무엇을, 우리가 좀 미리 예상을 좀할수 있을지. 자, 좀 보겠습니다. 보니까, 여성 두 분이 좀 계시네요. 여성 두 분이 좀 계시고.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좀큰 이제 그 저택이라 좀 해야 되나? 집이 좀 보이죠? 집이 좀 보이고 있고, 나무가 좀 있고, 트리가 좀 보이고. 자, 요 정도로 이제 우리가 보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Some people are watching a performance. B. Some people are crossing a busy street. C. Some people are standing in line. D. Some people are taking pictures outdoors. 자, 답을 고르셨나요? 자, 그러면은 대본을 좀 보겠습니다. 대본. 자, some people are watching a performance. 자, 공연 보고 있다. 아, 이거 딱, 이거, 이, 이거를, 이 단어를 들으시는 순간, 아, 아니네. 자, 퍼포먼스 없죠? 없고. 자, B. Some people are crossing the busy street. 혼잡한 도로를 건너고 있다? 아니죠. 자, crossing을 보는 순간, 또, 아, 답이 아니구나. 자, 지우셔야 되고. C. Some people are standing in a line. 줄서 있다. 라인. 아니고. D. Some people are taking a picture of outdoor. 사진 찍고 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카메라 든거 들었나 보네. 그래서 답이 D가 되겠습니다. D.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사진 문제, 파트 1 문제 풀 때는 이런 게좀 어려워요. 이런 게. 이거 확대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봐야 되나, 막. 자, 아무튼 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진 문제를 보는 한계입니다. 한계. 그래도 예전에는 토익에서 파트 1이 좀 문제가 좀 많아서 10문제였어요, 10문제. 근데 이제 6문제로 좀 줄었죠? 뭐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은, 자, 이건 해변 같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여기 이제 C, 비치. 아무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떤 분이 배를 타고 뭐 이렇게 다니시네요? 배를 타고 다니시고. 사람은 딱히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Some people are enjoying a day at the beach. B. Some people are riding a roller coaster. C. Some people are working in a factory. D. Some people are swimming in a pool. 자, 답 나왔나요? 그리고 이 문제는 그렇게 이제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A. Some people are enjoying a day at the beach. 이거 정확히 답이네요. 이거는 빼도 박도 할수 없는 바로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A가 되겠고. B. Some people are riding a roller coaster. 롤러코스터? 이딱 보는 순간, 아, 롤러코스터. 자, 아니에요. C. Some people are working in a factory. 아, 팩토리? 공장 아니죠? 아, 공장 없어요. D. Some people are swimming in a pool. 자, 수영장 아니죠? 수영장 아니죠. 여기는 이제 해변입니다. 해변. 그래서 답이 A. A가 정답.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굉장히 사진이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퍼레이드죠, 퍼레이드. 무슨 이거는 그 악기를 연주하는 이제 퍼레이드를 생각하면, 이거 남자 같은데, 그쵸? 남자도 있고, 이분은 남자고, 또 이분은 여자 같기도 하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4 in your test book. A. They are a football team. B. They are a group of crossing guards. C. They are part of a military unit. D. They are a marching band. 자, 답 나왔나요? 자, 그 요즘 핵심에 되는 단어가 좀 눈에 이제 귀에 들리셨어야 되는 건데 A. They are football team. 아, 풋볼 팀. 이거 설마 A 고르신 분 안 계시겠지? 풋볼 팀. B. They are group of crossing guard. 크로싱 가드. 이 크로싱 가드 그러면은 이게 무슨 단어일까? 이거 좀 어휘가 약하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요 교통 안내원 아니면 뭐 건널목 지킴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가드, 크로싱. 자, 그래서 이것도 답이 아니다. 다음에 C, they are part of a military unit. 밀리터리 유닛? 군부대? 군인? 아니죠. 아니고. D, they are marching band. 아, 맞죠. 자, 행진하는 밴드다. 답이 D입니다. D. 그 개인적으로 무슨 퍼레이드라든 그런 이제 단어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은 틀렸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아, 5번은 딱 보는 순간 이제 우리 어린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는 줍니다. 주. 동물원. 자, 동물원에 자, 동물이 하나 있네요. 동물이 판다. 판다. 이건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아주 신성시하는 이제 동물이죠. 판다. 자, 판다라는 동물을 우리가 이제 사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5.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5 in your test book. A. The panda is in a zoo. B. The crocodile is in a river. C. The fence is being repaired. D. The snake is in a hole.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대본을 보겠습니다. A. The panda is in a zoo. 와, 판다, 판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저도 좋아하는 판다. 자, 판다가 동물원에 있다. 아, A가 답. A가 답. 자, B도 보겠습니다. The crocodile is in a river. 크로코다일은 악어죠, 악어. 악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휘력 싸움이네. C. The fence is being repaired. 자, 담장을 수리하고 있다. 아, 틀렸고. The snake is in a hole. 뱀이 구멍 안에 있다. 뱀. 아니죠? 그래서 답이 A. 판다 귀엽죠? 판다. 이 판다가, 아, 그러고 보니까 참 동물원에 가본 지 꽤 오래됐는데, 판다가 굉장히 순해요. 판다가. 저도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갔을 때 판다 보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근데 이제 사진을 막 같이 찍고 싶어서, 여기 이제 가까이 들어가면 안 되죠. 이제 이런 안전사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멀리서. 판다 이제 제가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6번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6번. 아, 6번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렵죠. 그 제가 지금 요 파트를 그러니까 요 이제 회차를 제가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사진 때문에 그런데 이 사진. 이 사진은 이제 저희 학원에서 그 옆에 옆자리에 계신 분이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이제 그분이 그 저번에 이제 휴가 때 놀러 가셔가지고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이제 이거 이거 우리 교재 한번 넣을까 해가지고 이제 그 넣으신 사진인데 아 근데 이 사진이 좀 굉장히 좀 어려워요. 또 보면은 무슨 마을 같기도 하고 마을 같기도 하고 일단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사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한번 자 일단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특징이 없어서. Number 6.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6 in your test book. A. This is a public swimming pool. B. This is a photographer's studio. C. This is a model train set in someone's basement. D. This is a miniature lighthouse and surrounding village. 자, 답 나왔나요? 이거 좀 문제가 이 사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사진이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지문은 좀 쉽게 냈어요. 지문 처음에 이 문제 만들 때는 지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 좀 보겠습니다.
자, 대본을 보면은 This is a public swimming pool. 자, public swimming pool. 아, 수영장 없죠? 공공수영장? 근데 공공수영장 이런 게 있나? 공공수영장? 자, 나중에 물어볼게요. This is a photographer's studio. 그러니까 사진작가 스튜디오다. 스튜디오 같지는 않아요. 스튜디오는 아니고. C. This is a model train set in someone's basement. 그러니까 모델 트레인 세트. 그러니까 모델 트레인 세트. 그러니까 어떤 이제 지하실에 있는 기차 세트? 모델 트레인 세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모형 같죠. 모형이라는 얘기 같아. 아무튼 트레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석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트레인 기차 없죠? 기차가 없어요. 그림에서 기차는 없고 틀렸고. D. This is a miniature lighthouse and surrounding village.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하면은 lighthouse 등대와 주변 마을에. 자, 요 문제가 요게 어려웠어요. 미니어처. 미니어처. 자, 이게 축소된 뭐 아주 작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 가장 자연 모형이라는 이제 뜻으로 번역이 가능해요. 모형. 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이게 특히 이제 그 파트 1 문제에서는 거의 아주 쥐약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아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형이야. 모형물입니다. 모형물. 실제가 아니라. 그래서 아주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죠. 그래서 이 문제를 만들었을 때도 아,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지문을 굉장히 2차, 3차에 걸쳐서 수정했던 문제였어요, 이게. 자, 미니어처. 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 되니까 자, 이 문제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회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이빠이. 다음에 봐요.